저런 거 손 같은 경우는 계속 에너지를 이렇게 빨리 그 얻어내는 그런 게 그런 거 보네요. 내구도도 있겠는데 내구도는 그 아이코 그 얻어내는 그 아이템 모양도 따로 있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거든. 어쨌든 자동 항로도 좋지만 수동 항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나 혼자 이렇게 여행가는 나로서 정말로 기분 좋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자, 우브. 아, 여기 암초가 있구나. 어허.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암초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암초 걸려가지고, 그냥 그거 배에 파손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신경 써야 좀 내가. 근데 수초지역 들어가니까, 좀 살짝 떨어지게 하네, 근데, 맞아, 진짜 루테란으로 오는 걸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다. 정말 그러다 해양 환경 지킴이라는 도전까지 좀 특이한 도전까지 다 나오네 오늘. 자, 풀필에도 살짝 좀 불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 조심, 저런 게 걸려들면 조금, 불안하단 말이야,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박, 해주고, 얼른 수리하자고, 수리 빨리 해주고, 박, 자, 어쨌든, 원정대 퀘스트, 이렇게 해가면서, 가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자고, 그러면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은, 루테라 성에 있다고 했지, 보조 퀘스트가 좀 있긴 하네요, 일단 보자고. 칭찬 릴레이, 악마의 이름, 있고, 소문할 만한 것이 좀 많이 없긴 하는 것 같다, 그치? 루테라성으로 간다고 해도. 아, 여기 있다. 그림자의 갇힌 예술가. 여기 있구나.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거 하다가 뭐 보조 퀘스트 하면은 좀 그러겠지. 근데 여기서 보조 퀘스트도 보면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지 못하게 있는데 이거 혹시 나중에 그 연기 퀘스트 하면서 좀 나라고 경험치 많이 얻어갈 수 있겠지. 경험치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어쨌든 여기에서 보조 퀘스트도 하면서 즐겨 보자고. 즐겨보는 거 나쁘지 않을까. 자, 누굴 찾냐고 얘기하고. 까밀리아. 그 조수분이구나. 성당에 있다고. 아하, 성년님과 친구들이 두터우시다고요. 오케이, 알라이트. 일단은 카단 성당에 있는데 또 가보래. 카단 성당이면은 여기에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맵 한번 보자, 이거. 콜로세움. NPC요. 어디서 한번 검색해볼까?
어, 잠깐만, 어. 하단 성당 지하로 나와 있어. 어. 여기 설마, 아하, 여기 있구나. 아하, 오케이, 올라갈 때. 어, 저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오늘. 어. 일단은 레터 타고 가야겠죠? 여기에서는, 어, 레터 타고 가면은, 어. 나는 뭐, 주라기 공원을 끼게 할 수 있으니까, 어. 그래도, 예. 성장이 있을 때만큼은, 예. 또 정숙해야죠. 자. 자, 고의사제, 어, 미켈라였구나, 어. 자. 잠시 기다려달래요, 응. 어, 오케이, 알았어, 어. 자. 일단 들어보자고. 악마의 이름, 어. 포크쿨의 나무 열매? 아하, 열대지방에만 나는구만. 아하, 오케이, 어. 아, 포크쿨 전쟁, 사세전지 이전에 포크쿨 전쟁이라는 게 있대요. 응.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치? 어. 500년도 더 된 얘기래, 어. 헤르벨 3세가 이렇게 전쟁, 어, 어. 공허한 분쟁으로 알려졌다. 설마, 어, 그 열매 하나 갖고, 어, 전쟁 벌인다는 것 자체 좀 그렇긴 하지, 어. 그건 좀 애매하거든, 어. 일단은 헤르벨 3세 아크레타스가 분명하다, 어허. 이거 뭔 관련인지 물어보자고, 어. 아하, 가디언들이 깨어나게 된, 어. 오래 세워져 있는 사륜도 소실된 상태래요, 예. 아하, 차일의 굴렌도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 사이에? 그때부터, 어, 사슬전쟁과, 오호, 그런 거라 이거지.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주변에 이렇게 미술품 감상하기, 어, 기다리는 동안에, 어. 아직 안 했나 봐, 안 왔대요, 어허. 좀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하는 거 외에는 없으니, 어. 이런 것도. 근데 그,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긴 한데, 어. 뭐랄까, 이런 조각, 뭐, 화가적인 측면 외에도 뭐, 조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나 보네. 약간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니까, 어. 이런 것도 감사하는데, 어. 마르지 않는 그림을 또 살펴보라고? 어, 갑자기 또 나왔어. 어. 이거 같은데? 어. 이거는, 어. 자, 어. 자, 아하, 뭐야. 이 사람이 이제 까밀리아인가 봐요? 어, 이 사람이 그림 그렸던 모양인데, 어. 아. 로드, 자. 아, 뭔가 하고 있다가, 어. 그냥, 어. 지금 보니까, 얘가, 어, 여기서 뭐, 그림 그려달라고 좀 소문이 좀 다져 있었나 본지, 어, 좀, 손 좀 빌렸었나 봐. 어, 그래서, 어, 그랬던 건데. 근데 의문이 좀 스럽죠? 예, 여기에서 왜 그림 그리고 있었는지, 어. 뭔가 의심스럽다, 이 말이야, 어. 자. 자. 금방 준비해서 갈 거라고 하지만, 갈기파도 항구에서 출항하는 배를 알아봐야 있다고, 거기서 뵙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데, 뭐 의심스럽다고 하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고, 어. 요거는 이제, 어,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건 것 같아요. 예. 그 호감도 올려줄 퀘스트, 어, 그런 것 같으니까, 어. 뭐 호감도 퀘스트 같은 게 잘 안 하는 케이스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래도 일단 원정대 퀘스트 하면서, 어, 진행해야지. 어디 보내실 편지는 없나요? 자, 어찌되었던 간에, 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나 봐. 어. 주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 주점에서, 잠깐만, 어. 여기 뭔가 숨겨진 게 있다, 어. 뭔가 있어, 어. 뭐지? 아하! 여기에, 어, 모코코시아시 있었구나, 어.
와, 여기 근데 이게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지금 저런 생각 못했어요. 이거는 각 잡고 봐, 각 잡고 봐봐. 여기 위치에 있거든. 이 위치에요. 와, 야, 이런데 진짜 잘 숨겨놔가 나 진짜 몰랐거든 이게. 와, 이걸 완전히 그 뭐 여러분 클래식 좀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기분일 거야 진짜. 와, 이러한 기분이었던 막 이런 기분이들 정도로 와. 완전히 몰랐는데 나는. 자, 일단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 좀 광고 좀 보시고요. 잠깐 좀 화장실 좀 급해져가지고. 자, 광고를 주세요. 꿈에 계속 말아가지고 야채 주스 하나 마셨는데도 좀 그러네요. 여러분, 몸 관리 잘합시다. 미안해요. 어쨌든 여기 주점에서 뭔 일이지? 뭔가 이상한데? 누군가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자, 자, 보자고. 와, 설마 초상화라도 그래달라는 거 아니겠지? 응? 뭘? 아하, 플래트에서 귀족이 후원을 받고 떠났구나. 로들랭이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뭐요? 그러면은 로들랭이 그린 게 아니야? 혹시 설마 본인이? 아하, 배경도 없는. 잠깐만, 이거 배경 없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지? 그 예전에 그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보면은 미술 작품 중에서 뭐 사실주의 뭐 낭만주의 뭐 이런 게 있거든. 그거 뭐였지? 배경 없는 그림이라면 설마 그 혹시 만의 작품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 설마 그거 때문에 본 게 아닌가? 아하, 아하, 그림값이 없어 돈이 비쳐졌고. 그렇게 떠나버리고 위로라도 좀 해주고 싶겠죠? 우리 분노래? 로들링에 대한 분노?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구만 하면서 아하, 할 말 없었던 그녀 계속 그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것도 어렵겠네. 자, 이거 봐. 로들레 혼내주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거 이런 방향이 뭐 있어요. 그 그림에 대해서는 뭐 각자 라이벌 의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건 좀 아니고 후원자 소개 좀 물어. 아, 해바라기 섬에 있다 가야겠죠. 어쨌든 후원자 소개시켜주겠다고 하고 알폰스 베니체에게 까밀리아 일단 소개를 해주면서 또 가야겠네. 와, 또 해바라기 섬으로 또 가야 돼요. 이따 이런 미술가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사실주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한 화가가 있으니 좀 봐달라고 그래줄게. 잠깐 방향이 잠잠하구나. 그 생각해보고 그 만의 작품에서 보면은 그런 게 좀 있어. 그 배경만 빼 살짝 한 사람에게 싹 빼주고 그 검은 거에다가 사람만 그려놓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 자신의 작품이 또 찢겨질까봐 맨 2m 높이 이상이라 되는 곳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놓을 정도면은 좀 상당히 안 좋게 봤던 거는 좀 있긴 하지. 근데 그림 막 찍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좀 비매너지, 안 그래요? 비매너적 행보로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다시 해바라기 성과 얘기지. 아직 또 멀리 간다 이거. 아, 출발. 하면서 딱 꼭지랑이 없어지고 저 지금 팔로우 맵에 찍어 유튜브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프리카라고 보신다 하죠? 예, 추천과 즐겨 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거 원정대 퀘스트만 계속 하다가 오늘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패러디하고 몇 개 있기도 하고 하니까 잘 잘라야겠죠? 네, 잘 잘라야겠고. 그리고 포가트 사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 이거 계속해서 진행해봐야 돼. 그것도 악마의 편집을 시켜야겠어. 악마의 편집을 시킬 예정이니만큼 그러면 안 되죠. 나쁘게 보지 마라. 그렇게 해도 악마의 편집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특히 그 포가트 사과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정말로 좀 대부분 나도 몰랐는데 예전에 그 포가트 사과가 그 게임 플러스를 통해서 저도 좀 정보만 알 뿐이 뭐 크게 뭐 아는 건 좀 없거든요. 그냥 뭐 예전 게임 플러스라는 거 아마 아실 거야. 그때 오지엔이 나타나기 전에 트리버스에서 나왔던 그거 그게 좀 있거든. 트리버스에서 예전에 그 게임 관련한 정보 알려주는 거 게임 플러스라고 그런 게 있거든. 어휴, 맞아 진짜 이게 각이네. 어쨌든 간에 국내에 있었던 그 포가트 사과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좀 왜 망작이었던 이유를 보면은 저는 김성우의 주식 백과를 통해서 아는 것이 좀 있는 것이 좀 뭐랄까 좀 후원자라든지 이런 스폰서한테 좀 압박을 받는 그런 게 좀 있나 봐. 좀 빨리빨리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그런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버그는 수두룩하지 이거는 뭐 수정을 해야 하고 해야겠는데 당시 PC통신 시절이었던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 이거를 고쳐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런 말이 뭐 있어요. PC통신 시절이시죠 분들은 인터넷에 대한 그런 인터넷보다는 아마 하이텔 뭐 천리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통해서 말 보다 보니까 풍문으로만 여러 가지 듣게 되어 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이 이제 발전하면서는 아 이제 그때 그 게임들이 왜 그랬는지도 알 수 있거든. 에휴, 물론 포가트 사과가 망작이라는 걸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망작인가라는 거는 좀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망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스폰서나 후원자들이 막 압박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온라인 게임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망하진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나마 뭐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었으니까 괜찮은 거지.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그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어쨌든 다시 이제 알폰스 베디체, 그게 이제 베디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베디체에 가가지고 소개시켜주고 라이벌 의식 좀 받게끔 해줘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쨌든 자 로드레그의 모든 도장이라는 거 자 진짜 예술가가 여기 있다더니 더 이상 후원을 못하겠대요. 저 조각사라도 해야겠지 그치? 저 조각사라도 해야겠는데 자 이런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나? 이제 로드보아 이거 밑에 뭐야? 잠깐 뭔가 가려져 있는데 잠깐 좀 살짝 옮겨줄게요. 예. 아 잠깐만요. 이것 봐. 로드레 혼대주기야. 보자가 조수한테 백빙 시키고 해야 돼. 갑질을 혼내줘야 한다는 거. 오늘 너 잘못 걸렸다라는 뜻이 말이야. 오늘 너 잘못 걸렸더라. 이러면서. 라고 야
어떻게든 혼내줘. 잠깐만, 설마. 이거, 내가 악인의 짓을 하는 거 알겠지? 미안했다, 까밀라. 자, 너들의 혼쭐 내려가, 이렇게도 알려주고. 자, 이제 조각사가 조각사로 갈 길 가겠지?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로데인이라는 사람도 볼까? 생각하는 사람 외에 별로, 이름값을 못했던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치? 자, 결국 도망쳤대요. 에. 자, 어쨌든, 요렇게 해주고, 위대한 미술품 포인트라도 획득해주고, 자, 그러면은, 생각해봅시다. 어쨌든, 아이템 레벨은 400을 맞춰야 한다는 거를 맞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카오스 던전, 큐브, 보스러시, 가디언 토벌, 어비스 레이드 이렇게 있나봐, 어허, 이런 것도 좀 있겠고, 각성도, 생각해봐야겠지, 일단, 원정대 퀘스트 하면서 계속 가는 거 나쁘지 않겠는데, 우선은, 어떤 거 파냐, 원정대 퀘스트도 좋지만, 우선은, 슈텔은 먼저 가자, 슈텔은 먼저 가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슈텔은 가서, 각성 기술 얻고 나서, 레이드를 하든 뭐 하든 해야겠어. 그게 더 편할 테니까요. 자, 슈텔은 가야겠다면, 아르데타인으로 가겠어요. 아르데타인? 그쪽으로 갑니다, 이거. 자, 어쨌든 간에, 슈텔은 가려면은, 여기에 있어서 아르데타인으로 먼저 가야 할까?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테니까요. 근데 슈텔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고담시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저 전체적으로 진짜 이거 도시가 어둡고, 그렇거든. 딱 봐도, 고담시와 같은 느낌을 팍 들게 해. 그 DC의 그 유니버스 코믹스, 아니 DC 코믹스 보셨던 분이라면은, 딱 그 느낌이 들 것 같은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물론, 여러분, 생각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담시 같은 느낌이 팍 들긴 했어. 어쨌든, 우선 각성부터 하고, 그거라서 천천히 원정대 퀘스트 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카오스 큐브나, 카오스 던전이나 보스러시 같은 거, 이것도 하면서, 일단 대도시로 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거 맵 보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아르데타인으로 가야겠죠? 복잡하다. 딱 봐도 이거 고담시야, 고담시. 고담시 느낌 확 난다니까. 다시 봐도 여기 진짜 완전 고담시 느낌이 풍나니까 좀 그래. 자, 어쨌든 여기 일단 기다려달라, 계속 관리하지 말라고 아빠만 그래. 아빠 바란다 그래. 이제 단체 이제 얼른 가보라고.